오늘은 날씨도 맑고 엄청도 날씨가 좋네요. 시금치하고 알타리 씨앗 뿌릴 장소 공간 확보합니다. 먼저 미리 여기 주먹나무 밭에 주먹나무 죽은 거 캐어버리고 공간 마련한 자리에 명품 퇴비 개분 여기에 새 여기로 착착착착 세프대 뿌리고요. 여기에 개분이랍니다. 그리고 우리 잣나무 보세요. 일 시작할 겁니다. 요 자리에 비닐 씌워서 시금치도 심고 알타리 씨앗도 뿌릴 거랍니다. 엄청도 날씨는 좋아요. 1년에 가축푼 개분 퇴비는 저희가 사용하는 게 한 150호 정도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개분이로다가 농협 영농자재센터에서 겨울에 구입해 놨던 거 150호 중에서 요 장소에 세포를 제가 인갈리기 호미로다가 쫙 깔았습니다. 이렇게 깔고서는 이제 여기에 또 토양에 주는 살충제 약도 끊질 겁니다. 자, 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세요. 퇴비를 다 깔고 쫙 인 호미로다가 두둑을 만들었습니다. 그런 다음에 이제 두둑에다가 요거 비료도 끊질 거고요. 그 다음에 잎상, 붕사 토양에다가 뿌리는 겁니다. 요것도 뿌릴 거고요. 밭에다 요것도 살충제이기 때문에 요것도 뿌릴 거고요. 또 살충제 테라피 요것도 뿌릴 거고요. 요렇게 잎재료다가 돼 있는 거랍니다. 테라피도 잎자료 그리고 붕사 뿌릴 거고요. 그리고 비료도 뿌릴 겁니다. 복합비료 비닐을 씌우기 전에 이렇게 일단은 뿌려줄 거고요. 쫙 저를 보세요. 이제 약은 살충제는 다 뿌리고 이제 비닐을 씌울 차례입니다. 여기에 알타리 씨를 뿌려놓을 거고요. 요거 비닐을 씌울 겁니다. 저 일 너무 잘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비닐을 다 씌우고 그리고 나서 요 알타리 무 심을 씨앗 뿌릴 겁니다. 요거 한 두 개 세 개씩 넣은 다음에 나중에 솎아주면 되는 거고요. 요 두둑에 비닐우 두둑에 제가 알타리 씨앗을 한 구나 둘 셋 넷 네 군데로다가 뿌릴 거랍니다. 요렇게 알타리 오늘의 영상은 알타리 요렇게 밭에다가 밭 만들어 가지고 직접 알타리 씨앗 뿌리는 날 하고 영상 찍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우스미 농원입니다.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여기 텃밭에 알타리 씨앗 밭 만들어서 뿌리는 날이랍니다. 하늘 좀 보세요. 엄청 맑지요. 바우세미 농원이랍니다. 끝! 오늘의 영상은 제가 직접 이렇게 알타리 씨앗을 뿌렸답니다. 영상 끝!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